나라는 망해가는데 이런 건물이나 짓고 있었으니 참말로다. 덕수궁 석조전. 이 건물은 원래 1938년에 완공된 이왕가미술관인데 석조전의 서남쪽에 새로 지어졌다. 당시 석조전은 근대 일본 미술진열관이라고 했고 이 건물은 조선고대 미술진열관이라 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흔히 석조전 서관으로 부른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경희대가 아니고 덕수궁 석조전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건립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이다. 189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경술국치 직후인 1910년에 완공되었으니 대한제국과 역사를 함께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지은 덕수궁에는 서양식 건물인 양관이 여러 채 도입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고 황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서양식 궁전이 석조전이다. 동양의 전통 궁궐에서는 정전, 편전, 침전의 기능이 각각 구분되어 있던 것에 비해 석조전은 서양의 주거 양식을 도입하여 그런 기능을 하나의 궁전 내부로 통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석조전은 정식으로 부여된 정각의 명칭이 아니다. 중화전과 같이 정각의 이름을 지을 때는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조전은 정전이나 침전의 일부가 아니며 위에 언급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황궁이기 때문에 굳이 정각의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 건축 당시에는 석조궁전, 석궁, 석조전당 등 다양하게 불렸으며 석조전은 나중에 이러한 통칭을 정리해 붙인 것이다. 그동안 나무를 주요 건축 자재로 썼던 한국인들에게 서양처럼 건물 전체를 돌로 지었다는 것이 아마 굉장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석조는 한국이 서양식 건물을 짓는 사회가 된, 즉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고종은 석조전을 지으면서 조선은 궁궐에 이런 멋진 서양식 건축도 있을 만큼 부강하니 제발 건들지 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을까? 그래봤자 껍데기일 뿐인데. 대한제국 재정고문이던 영국인 총세무사 존 맥립이 브라운이 건립을 발의했다. 처음에는 경희궁에 지으려 했으나 브라운 권유로 경궁에 세웠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궁으로 환궁한 지 한 달 채 못 지난 1897년 3월에 브라운이 통역관과 함께 경궁 안지형을 측량했다는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아 이미 그때부터 서양식 궁전 건설을 기획한 듯하다. 1903년부터 러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을 먹이로 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다. 그 긴박한 시기에 고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신의 즉위 4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하기 위해 경궁 내에 석조전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설계는 영국인 건축기사 존 레지날드 하딩이 맡았다. 석조전 해설에 의하면 하딩은 한국에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그려서 보내줬단다. 그런데 석조 건물이 낯선 한국인들은 도통 이 건물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딩은 공사에 앞서 나무로 10분의 1 정도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었다고 한다. 내부 공사는 2년이 걸렸다. 설계는 영국인 로벨이 맡았다. 배관 및 난방 시설 설치는 영국의 크리털 회사에서 담당했고 내부 장식과 가구 등은 역시 같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에서 맡았다. 이 메이플 회사가 아직도 있어서 석조전 실내를 고증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혼란의 역사 속에 짓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909년에 완공했고 1910년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낙성했지만 이미 3달 전인 1910년 8월 29일에 조선은 일본과 합병된 상태였다. 그래서 처음 계획처럼 황궁으로 쓰지 못했다. 이태왕으로 강등당한 고종은 석조전을 공들여 지어놓고서는 막상 완공 후에는 불편하다며 거주하지 않았다. 단지 귀빈 접대 및 만찬을 행하는 정도로 사용했다. 도대체 이 개념 없는 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침실로 사용한 것은 이왕세자로 전락한 영친왕이었다. 일본에 볼모로 끌려간 그는 간간이 조선에 올 때마다 여기서 지냈다. 1922년에는 아내 이방자와 돌도 채 안 된 아기였던 장남 이진과 함께 와서 머물렀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이진이 갑자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른 끝에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1919년 고종이 승하한 후 1933년에 일제가 덕수궁을 공원화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이왕가미술관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건물 내부와 앞들도 많이 바꾸었다. 미술관이 된 뒤 일본 등대 미술품만 전시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다. 처음에는 조선 작품도 같이 전시하려 했으나 일본 미술가들이 조선인의 작품을 한 공간에 같이 전시할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1936년에는 서남쪽에 새로운 이왕가 미술관을 지어 1938년에 완공한 뒤 개관했다. 석조전은 근대 일본 미술진열관이라 했고 신관은 조선고대 미술진열관이라 하여 조선 미술품을 전시했다. 이것이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흔히 석조전 서관으로 부른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2월에는 석조전에서 임시정부 대환영 기념 잔치가 열렸고 1946년 3월에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유명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간에 비공개되었다.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 덕수궁을 일반에 다시 개방했으나 석조전은 여전히 출입금지 구역이었다. 유엔한국위원단에서 여러 번 회의장으로 사용했고 이후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궁중유물전시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2009년부터 원래의 황궁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2014년에 복원 공사를 마치고 대한제국역사관으로 개관하여 공개되고 있다. 지금은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가이드의 인솔하에 관람이 가능한데 사진은 찍을 수 있고 영상은 못 찍게 한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내부를 설명드리겠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궁전 목적으로 지었으나 궁전로 활용되지 못한 궁전이라고 한다. 석조전의 공간 활용은 층별로 달랐다. 지면에 위치한 지층은 궁인들이나 석조전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던 공간이었고 1층은 방문자들을 위한 접대 공간이었으며 2층은 황제, 황후 등 황실 가족 공간이었다. 2014년에 복원된 지금은 모든 내부 공간이 대한제국 현수관으로서 자유 입장이 가능한 지층에 대한제국 역사관 및 사전 예약로 입장하는 관람 공간으로 전시실과 대한제국 당시 내부를 고증한 재현실이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식 신고전주의 양식 인테리어로 석조전 인테리어 시공을 맡았던 영국의 메이플 회사에 남아있던 카탈로그에서 참고했다. 지층은 원래 궁인들 공간으로 추정된다. 평면도와 같은 자세한 자료가 없어 자세하게는 모르나 석조전 만찬에서 먹던 서양식 요리들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서구식 주방이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1930년대에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지층도 수장고로 바꾸었기 때문에 궁인들 공간이란 것을 제외하면 대체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 알 수 없다. 원래 전시관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1층은 귀빈을 접견하는 공간이었다. 중앙의 중앙홀과 접견실을 기점으로 지층처럼 좌우 계단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8방이 있으며 전방과 후방의 방들은 세로로 뻗은 복도가 공간을 분리한다. 여기서부터 대리석과 영국식 패널로 희색 벽면에 금박을 입힌 철제 장식 또는 단순하게 사각형 테두리면에 금박을 입힌 화이트 앤 골드나 라커 칠한 원목 판넬링으로 마감한 화려한 인테리어를 볼 수 있다. 중앙홀은 복층 구조 공간이다. 관람 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공간이다. 2층의 회랑형 복도를 지탱하는 척하는 기둥머리가 금박을 입힌 이오니아 양식의 16개의 기둥이 서 있다. 벽의 내부 장식은 흰 벽을 금박 입힌 철제 장식물로 장식한 영국식 신고전주의 양식의 인테리어이다. 같은 신고전주의 양식 가구인 상판이
대리석으로 된 탁자와 의자, 안락의자, 입식전 등이 있다. 탁자는 본래 석조전에 있던 가구, 중현대까지 남아있던 것으로 창덕궁 대조전에 있었다. 그러다 중앙홀에 있던 시절 사진을 확인하여 복원 후 원래 있던 중앙홀로 옮겨온 것이다. 귀빈 대기실은 중앙홀 우측방이다. 대한제국 역사관 해설 관람 시 중앙홀 다음으로 이동하는 방이다. 귀빈들이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대기하던 방으로 기둥 장식이 없는 것만 빼면 중앙홀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좌측 문은 엄격한 대칭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영국 신고전주의적 인테리어 양식을 엄수하기 위한 가짜다. 열면 빈 병만 있을 뿐이다. 주로 귀빈들은 황실에서 대접하는 비스킷, 과자, 샴페인 등을 먹으며 황제 폐연을 기다렸다고 한다. 대기실에는 협탁, 탁자, 원탁, 4개의 의자, 장의자, 장식장이 있다. 이 중 장의자와 장식장 또한 원래 있던 가구이다. 나머지는 전부 시공 당시 메이플사의 의뢰한 가구의 카탈로그를 참고해 재현한 복제품이다. 벽난로 위 거울은 사람 키에 맞지 않게 상당히 높이 있다. 이는 거울을 높은 곳에 둠으로써 빛을 반사시켜 건물을 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전등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대보다 전등 빛이 환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거울은 사치품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무데나 여러 개씩 깔아둘 수 없기도 했다. 접견실은 중앙홀 위쪽에 위치한 방이다. 1층 방들 중 가장 큰 방이다. 황제를 폐연하는 곳으로 다른 방들과 달리 황실 문장인 이화문을 가구와 인테리어에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화는 이화여자대학교 상징인 백꽃이 아닌 오약꽃이다. 중앙홀과는 인테리어가 같으나 가짜 기둥 두 쌍과 기둥 두 쌍이 있는 것이 다르다. 카페트 위로 여러 의자와 안락의자, 장의자, 협탁 두 개, 원탁 두 개, 입식전 등을 배치하였다. 기둥 위 이화문들은 모두 실제로 도금한 것이며 이외에 금색 장식은 칠을 한 것이다. 폐연은 황제께 나아가며 총 세 번 몸을 숙여 인사를 하며 나아가고 뒷걸음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외국 사신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절차였다고 한다. 접견실에서 가장 고가인 물건은 유럽에서 수입된 벽면 거울이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중앙에 거울의 방이 있는데 당대의 거울은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사치품이었다. 이에 궁전 중심이자 프랑스 중심을 거울로 장식한 것이다. 이는 외국 사신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도배한 거대한 회랑인 거울의 방을 걷게 함으로써 사절단의 길을 죽여 프랑스의 외교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고단수의 정치적인 장치였다. 거울이 비쌌던 이유는 베네치아의 일부 솜씨 좋은 기술자들만 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에서 이 기술을 빼내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이 있다. 석조전 접견실에 위치한 거울들은 유럽에서 장식한 형태로 잘라서 직수입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매우 조심스럽게 운반하였다고 한다. 다른 공간에 비해 천장이 낮다. 한국전쟁 당시에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대식당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식탁보, 식기 등으로 관람객들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방이다. 중앙홀 좌측방으로 공식적인 행사 이후 참여자들에게 서양식 만찬을 베풀던 공간이다. 긴 식탁과 여러 개의 의자를 두었다. 배치해둔 식기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용하던 것들과 복제품이며 황실 문장인 이화문이 새겨져 있다. 여담으로 복제품을 만든 회사는 행남자기사이다. 다른 공간과 달리 유일하게 내부 복원이 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복원 공사 도중에 발견했던 배관 시설의 일부를 놔둔 후 그 앞에 불투명 유리를 두어 관람 시에 해설 요원이 버튼을 눌려 보여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석조전이 외관은 화강암 재질이지만 사실 벽돌과 철골 등으로 지은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식당은 접견실 좌측방이다. 황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몇 귀빈들과 단촐하게 식사를 했던 방이다. 대식당에 비해 식탁 크기가 작다. 최대로 쓸 수 있는 인원이 5명 정도 된다. 방 한 켠에 스푼과 나이프, 포크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두었다. 해당 상하 식기는 복원 당시 영국에서 경매로 구해온 것이라고 한다. 방들 중 유일하게 인테리어 마감이 락커치를 한 듯한 영국산 오크나무로 만든 판넬링이다. 그래서 미술관으로 바뀐 후에도 귀빈실로 사용하였다. 2층은
황제와 황후의 생활 공간이다. 황제와 황후의 침실과 거실 및 서재 등이 있다. 황제의 서재, 황후의 거실, 그리고 각각 화장실과 욕실로 분할하고 나머지 공간은 궁인들이 사용했다. 재현실인 침실과 황제의 서재, 황후의 거실 및 화장실과 욕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침번을 서던 궁녀들이 사용한 방으로 추측할 뿐 제대로 된 고증 자료가 없어 전시실로 활용한다. 황제의 침실이다. 서쪽 계단 기준으로 좌측에 있다. 정작 나라가 망한 이후 완공하였고 무엇보다 고종은 오랫동안 온도를 기반으로 한 좌식에 익숙했기에 한명전에 계속 기거하였다. 순종 역시 창덕궁에 살았기에 1922년에서 1924년 사이에 영친왕이 간간히 귀국할 때만 사용하였다. 벽면의 인테리어는 소식당을 제외하면 같으며 카펫 위로는 침대를 포함해 옷장, 세면대, 의자, 안락의자, 협탁 등이 있다. 이중 옷장과 세면대는 원래 침실에 있던 것을 다시 배치한 것이다. 황제의 침실이기에 커튼과 소파의 덮개, 침대의 이불자리 등의 색상이 황금색이다. 세면대는 큰 대야에 대형 저그가 겹쳐져 있는 형식으로 요즘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세면대와 다르다. 이는 수도관이 들어오기 전에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다. 황족이 대야에 손을 대면 위에서 시종들이 물을 부어주는 식이었다. 이를 감안해서 세면대, 탁자 상판 부분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나무의 경우 물이 튀어 썩기 쉽기 때문이다. 경복궁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에도 이와 같은 세면대가 있는데 빌레로이엠보우사 제품이다. 황제의 침실을 황제의 서재, 황후의 규방, 황후의 침실, 2층 중앙홀과 차례로 연결하였다. 유럽의 궁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이다. 이런 왕족의 주거 구조를 현대에 아파트를 만들 때 접목시켰다. 황제의 서재는 황제의 침실 좌측에 있다. 전통 개념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황제가 책을 보거나 별도로 손님을 맞이하던 곳으로 1911년에서 1918년 사이에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하였다. 카페트 위로 책장, 회전서가, 게임탁자, 원탁, 책상 등을 배치하였다. 중앙 원탁 위에 있는 책은 당대 국제법 기초서적이었던 만국공법이다. 고종 황제는 외국 사신들에게 이와 같은 외국 서적들을 부탁하여 입국 시 3-4권 정도씩 가져오게 시켰다고 한다. 황후의 침실이다. 사실 석조전 설계 단계부터 사실상 고종의 황후 역할을 하던 황기비 엄씨의 침실로 기획하였다. 그런데 석조전을 경술국치 이후 준공하였고 직후 순원 황기비가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다 순종의 황후인 순정의 황후마저 남편을 따라 창덕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기에 이방은 이왕비였던 이방자 여사가 남편 영친왕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에 가끔 올 때만 사용하였다. 가구 구성은 황제의 침실과 거의 같다. 단, 황후의 침실이라 그런지 카페트 위로 화장대가 있는 것과 커튼이나 방석이 자주색인 것이 다르다. 준공 이후 배치했던 옷장, 세면대, 화장대, 책상을 복원하면서 다시 놓았다. 황후의 거실은 황후가 책을 읽거나 내빈을 접대하는 방이다. 전통적인 안방을 대신하는 공간으로 황후가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다른 방보다 가구가 화려하다. 황제의 거실 좌측에 있으며 황제의 서재보다 규모가 약간 작다. 인테리어는 황제의 거실과 비슷한 편으로 카페트 위로 책장, 책상, 원탁, 의자, 장의자, 장식장 등이 있다. 이중 준공 당시 가구는 책장과 책상, 원탁, 장식장이다. 중앙에 위치한 원탁 위에는 영국의 웨지우드사에서 제작한 티파 세트가 있다. 복원된 화장실과 욕실은 복원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발견한 평면도에서 해당 위치에 타일이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복원한 것이다. 성을 구분하는 법도에 따라 황제와 황후 전용을 따로 두었으며 화장실과 욕실 또한 각각 다른 공간으로 분리하였다. 석조전은 대한제국에서 수세식 좌변기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 당시 고종 황제의 황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영국식 수세식 변기가 설치되었다. 황제와 황후의 화장실과 욕실의 디자인은 거의 같다. 변기나 욕조, 세면대 등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쓰던 것들을
그대로 드렸다. 석조전 내부 관람을 가면 창밖에 테라스에 나갈 수 있는데 풍광이 멋지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기 때문에 희한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장의 해설사에게 들은 내용이 나무위키에 거의 그대로 들어있어서 신기하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현장에서 해설은 대충 들으셔도 될 듯? 그럼 석조전 설명은 여기까지.